원래 비닐채 있었는데 여기 온다고 해서 비닐을 뜯은 거예요. 이게 비닐을 뜯는 순간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방송을 위해서 비닐을 뜯었어요 어제. 진짜 이런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아 그놈의 비닐 타령 정말. 아 알았어. 야 너무 이거 세다. 요거 예. 그리고 이거는 신주영 선생님의 역전의 첫판이에요. 아 신주영과 역전들 예. 민 초판이에요. 야 그러니까 초판이니까 가격을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예요 그럼?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3만 원 지금 살려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신중현. 근데 이거를 수집하러 이제 한국에 온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걸 사러 오는 거죠.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직접 가서 디깅이라고 하거든요. 아, 디깅. 네, 판다. 네. 그걸 해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서 네, 이거를 디깅하러 온 거죠. 아, 디깅하러.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야, 여기까지 오는 바람이 있네. 아,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네. 뭐 소리 같은 거 안 질렀어요? 근데 소리 지르면요. 비싸게 물을까 봐. 아, 뭐 이거 얼마예요? 아, 아싸! 그건 안 돼, 절대. 아, 이거는 쳐야 되겠다니까. 아, 그래서 이제 것처럼. 필요 없는 판이랑 같이 겹쳐서, 아, 이거 한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 5,000원. 아하.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이게 팝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가요입니다만 외국 사람들한테 팝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팝이에요. 네, 네. 하세가와 친일파란 얘기는 뭐 이 사람이 그럼 일본 사람인데, 그럼. 자기 나라 좋아해지. 요거 이제 재발매반인데. 이야. 이거 자꾸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뜯느냐 마느냐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안 뜯었거든요. 자꾸 한번 내리자. 지퍼 한번 내려. 네네. 여러분들 1970년대 그 저기 백인들의 우상이라고 불리던 브루스 스프링스틴 앨범입니다. 아니요, 이게 롤링스톤즈. 아, 미안합니다. 아니구나. 아, 뭐야.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데? 아, 자꾸는 없죠, 자꾸는. 아, 깜빡했네. 예. 네. 야, 그래요. 아, 자꾸 한번 내립시다. 이게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사모라. 그분이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롤링스톤즈의 어떤 퇴폐미 같은 것들을 자꾸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지퍼 한번 내립시다. 네. 아, 뜯었어? 네, 아, 오늘 많이 오네. 네. 많이 오라. 그래, 고마워요. 네. 비닐로 가져가요? 아니, 아니. 팝송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만든 한국 음반. 아, 이 사람은 오드한 걸 갖고. 컬트적인. 결핵 없는 내일. 결핵 외국 사람들이 부른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팝송이죠. 결핵 없는 내일,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곡은 뭐예요? 결핵 없는 내일. 아, 결핵 없는 내일. 그래, 결핵 없는 내일. 보건 결핵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원들이 결핵 예방을 위하여 작사 작곡 하나 해봤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설명은. 이 설명 누가 했죠? 이 보컬리스트가. 아, 보컬리스트가? 프론트맨이 하신. 아, 프론트맨이? 프론트맨이 하신 거죠. 어, 결핵. 어, 약간 사이키델릭인데? 야, 사이키델릭이죠, 이게. 딱 그때 나오는 발매, 60년의 말.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예. 국적 노래 아닙니다. 예. 옛날에 그 저기 있잖아요. 결핵이 노래가 많았었어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뭐 결핵은 사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뭐 이제 젊은 친구들 영양실조로 이제 걸리는데 옛날에는 결핵 정말 많았습니다. 예. 아, 김구라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설마 하지 말고 검진 받으면 아 검진 받으라고? 어 연주는 그래도 훌륭하네. 네. 아 옛날에 그 LP 이렇게 지글거리는 게 또 맛이었어요.